또 문익이 집에랑 문 마주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저기 냉장고는 어떻게 할까요? 새로 주문해야 될까요? 어디 재활용하는데 전화해봐. 한 거 하나 없나. 냉장고가 뭐 필요하겠어요? 이젠 식품부 젓갈 사러 다닐 일도 없을 텐데. 문희한테 전화해라. 방 다 꾸며놨다고. 나발 불고 날라리 불고 원님 행치하듯이 금이 환영하시라 그래. 전화하는 걸로 되겠어요? 제가 직접 가볼게요. 하, 방숙희. 팔자도 드세지. 그 살모사 같은 걸 또 머리 위에 두고 살게 생겼으니. 조금만 참어. 언니가 한 방에 문이 끝장낼 수 있대잖아. 문이 끝장낼 때까지만 엄마가 참어. 어디 가요? 걱정 마. 또 집 나가는 거 아니니까. 당신 진짜 삐딱하네. 나한테 그렇게 유감이 많아요? 지 마누라한테 싸대기나 얻어맞는 주제에 유감 가질 자격이나 있겠어? 그 일은 내가 미안해요. 근데 미안하면 그냥 미안한 거지. 토달 필요는 없잖아. 돈도 없이 카드도 없이 어딜 가. 지갑도 잃어버렸잖아. 원래 노숙이 내 전문이야. 비 맞고 시장 바닥서 헤매기. 그러고 애처럼 신경질 내도 소용없어. 당신 회사 복귀할 거야. 나랑 같이 브링클리닉도 다녀야 하고 우리 인생 계획서 한 발자국도 비켜나갈 수 없어. 최상미 진짜 징그럽다. 여기 1차로 출인 문어 전문 쪽 사람입니다. 너무 많아. 에이? 아이고 죄다 그 골수 문자 뽑은 거예요. 도저히 그 팀장님 사랑 안 된 인간들로만. 10분의 1로 줄여. 이 사람들 한꺼번에 뽑아내면은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겠어? 이 사람들 식구들은 굶어 죽어? 어머 언니 어쩐 일이에요? 방해했어요? 아,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우선 나가 보겠습니다. 말씀 나누십시오, 사모님. 차 드려요? 아니에요. 얼른 들어가서 전역해야죠. 아, 그렇게 바쁘면 전화로 하죠. 무슨 일인지 몰라도. 아가씨가 너무 기다렸을 소식이라 달려왔죠. 직접 얼굴 보고 전해주려고. 뭔데요? 언니가 그러니까 엄청 기대되네요. 아가씨 방 이쁘게 꾸며놨어요. 얼른 들어오시라고요. 아, 호텔 생활 지겨웠는데 정말 고마워요. 도와주지도 못하고 고생했죠? 조금요. 얼른 올 거죠? 어머님이랑 작은 아가씨도 다들 굉장히 보고 싶어 하거든요. 언니는 어떤데요? 나도 기대하고 있고요. 오빠도 왔고 우리 식구 다들 모이는 게 얼마만이에요? 오빠가 왔구나. 잘 됐네요. 어머니가 전해달라시던데요. 날라리 불고 피리 불고 원님 행차하듯이 금이 환영하시라고요. 재밌겠다. 아, 시간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건데. 호텔에 짐 챙기러 가야죠. 엄마 기다리신다는데 얼른 가서 얼굴 보여줘야죠. 그래요. 같이 나가요. 아버님. 어머니야. 살림하는 사람이 회사 자꾸 들락거리는 거 보기 안 좋다. 큰 아가씨 방 다 꾸몄거든요. 아가씨 데리러 왔어요. 어 그래 잘했다. 오늘 바로 들어가라. 안 그래도 짐 챙기러 호텔 가요. 나도 오늘 일찍 들어가봐. 저녁은 집에서 먹자. 아버님 좋아하시는 쑥국 끓일게요. 어머니야 그래라. 같이. 아 그리고 저 김동만 지난번에 얘기했다. 호텔 체크아웃 시간 전에 말해줄 걸 그랬다. 괜히 방값 하루치 더 내야 돼서 아깝네. 그쵸? 그러게요. 아가씨 뭐 좋아해요? 오늘 금이 환영하는 첫날인데 좋아하는 걸로 준비할게요. 언니 음식 솜씨 좋아서 아무거나 다 맛있어요. 그래도요. 언니 전에 그랬잖아요. 자라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자라길 청과수로 자랐는데 가리는 게 있겠어요? 입에 밥 들어가는 거 고마워하면서 살았는데요. 하긴 그렇겠다. 식품부 내려가서 장 좀 봐갖고 갈게요.
좀 이따 집에서 봐요. 그래 하문이 시컷 까불어봐. 다 받아줄 테니까. 네 얼굴에서 곧다이 웃음기 빼주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오랜만이에요. 반갑네. 영숙 씨도요? 네. 오빠 때문에요? 네. 어머니, 큰아가씨 오셨어요. 작은아가씨 얼른 나와봐요. 오빠는요? 목욕해요. 산책 갔다 왔거든요. 저 왔어요. 오랜만이네. 문화센터도 나오지 않고 통 볼 수가 없어. 오랜다고 진짜 기어들어왔네. 편찮으시단 얘기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상견례도 못 오셨다고. 이젠 나아지셨어요? 따라와. 앉아. 짐도 챙겨야 되고 저 바빠요. 그냥 얘기하세요. 곰팡이 균 같은 년. 멀쩡한 음식에 균 떨어뜨려 삽시간에 허옇게 찐덕찐덕 좋은 음식 버리게 만드는 게 곰팡이균이야. 네 년이 그래. 내 집에 내 자식한테 썩은 뿌리 내려 삽시간에 흔들어 놓지. 내가 곰팡이균이면 현이 엄만 어떤 사람이죠? 뭐? 엄마? 너 지금 나한테 현이 엄마라 그랬어? 내가 엄마라고 부르는 거 끔찍해 하셨잖아요. 저도 현이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거 끔찍했어요. 이 집 애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다정한 모녀로 지내자고요. 저 이 집 들어오는 첫날 현이 엄마 저한테 그러셨죠. 너 내 딸 아니다. 이 집에 더부살이지. 그래도 네 아버지 앞에선 다정한 척 지내야 되겠지. 많이 지쳤죠? 살모사 새끼라고 짐작은 했지만 이럴 생각으로 내 집에 들어온 거니? 무슨 생각이요? 네 애미 병원비 안 줬다. 나 때문에 죽었다. 복수라도 하려고?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거 현이 엄마 때문인 거 맞아요. 네 애미 년이 유부남한테 들러붙어서 너 같은 거나 싸지르니 벌받은 거지. 그게 왜 내 탓이야? 그러게 아버지 잘 지키시지 오죽 못나서 딴 여자한테 한눈 팔게 만들어요. 뭐야? 당신한테 우리 엄마 천년이겠지만 나한테는 우리 엄마 세상에 둘도 없는 엄마예요. 천년이요? 뭐가 천년이에요? 단 한 번 아버지가 데리고 논 여자 마음 약해서 나 생겼는데도 떼내버리지 못하고 나 낳아서 평생 숨어 산 여자 그게 천년이에요? 그럼 뭐야? 어려서 단 한 번 실수한 걸로 평생 불행하게 숨어 살았어요. 첩이에요? 우리 엄마 때리고 모욕한 거 그럴 수 있어요. 그치만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잘나도 내 부모 못나도 내 부모인데 내 부모 죽인 원수랑 한 하늘을 이고 살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날 죽일래? 그럴 수 없죠. 내가 막가파도 아니고 우리 엄마 무덤 가서 무릎 꿇고 빈다면 내가 현이 엄마를 용서할지도 모르죠. 너 이 집에가 너! 짐 정리해야 돼요. 그만 나갈게요. 너 거기 못 써! 저 이 집에서 나갈 날 며칠 안 남았어요. 그동안 아버지 앞에서나 남들 앞에서나 사이좋은 모녀로
문희 너. 너 진짜 우리 엄마한테 너무 독하다. 그래도 10년 문 마주하고 산 정이 있어서 경고하는데 너 그러다 크게 다친다. 아가씨, 얼른 올라가서 짐 푸세요. 엄마 괜찮아? 어? 심장에 물이 안 와? 괜찮아. 드세요, 어머니. 잘 참으셨어요. 큰아가씨랑 지금 다퉈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이 굴욕을 참으셔야 해요. 나중에 울게 될 건 문인연인데 내가 이까짓 걸 왜 못 참겠니? 엄마, 이제 두 번 다시 캄캄한 서랍 속에 숨어 살지 않아도 돼. 이제 여기서 엄마 딸 지켜보면서 당당하게 있어. 이제 저 문희상도 같이 봐. 여보, 아빠 말 안 돼요 그건. 아, 회사 일 바쁜 애야. 같이 밥 먹으면서 일 얘기도 좀 하고. 어이, 상 차려. 그건 안 돼요 아버님.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새학이 너 지금 내 말 안 듣겠다는 거야? 어머님도 한번 못 앉아보신 식탁입니다. 큰아가씨를 앉히시겠다는 건 그건 그건 이더러 이 식탁 떠나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세요. 이 자리에 문이 앉히시고 분여간에 달라는 게 드세요. 전 어머니랑 현이랑 바깥 식탁에서 먹죠. 앉아라. 비켜드린다고요. 앉아. 식구들 상 다 같이 차려. 앞으로 쭉 그렇게 해. 문희야. 예, 아버지. 차 한잔 마시자. 서재로 오너라. 이 오래빌 다시 회사에 드리기로 했다. 아버지. 네 생각은 필요치 않다. 내가 결정한 거야. 문을 다시 회사로 부르겠다. 직원들이 승복하지 않을 거예요. 오빤 우리 회사를 최악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에요.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오빠가 어떻게 다시 회사를... 직원들을 무서워할 이 문현철이가 아니야. 사장으로 부르실 건가요? 말도 안 돼. 그럼 원래 있던 자리로 부르실 거예요? 전무자리 너한테 주기로 했다. 만족하냐? 아니요. 대표를 원했던 거지 전무를 원했던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더는 욕심내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네 오래비를 어느 자리에 앉혔으면 좋을지 네가 결정을 해. 그리고 아침까지 직원들 승복할 만한 인사이동 제안서 제출하고. 알겠습니다. 직원들도 승복하고 여동생으로서 오빠에 대한 분이 네 마음도 내한테 보여다오. 예, 문희야. 더 이상 집안에 분란이 있으면 안 돼.
네가 정말 후계자가 되고 싶다면 집안 다 덕거리야. 네 새언니를 적으로 돌리지 마라. 상민은 우리 백화점의 대주주다. 네, 그렇게 아버지.